그럼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유가족분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40대 가장을 향해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오늘 오전 영장실 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고 평소에도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쯤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뱄으며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